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사귈 줄 알았었던 썸녀가 사귀자는 남자의 말을 거절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와 썸 타면서 남자가 가장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썸탈때 서로 분위기도 좋고 분명 호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사귈 줄 알았는데 막상 스킨십이 진도로 나가거나 사귀자고 했을 때 거절하는 여자들의 심리를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 여자들이 썸탈 때는 적극적으로 호감 표현을 다 해놓고 사귀자는 말에는 거절을 하는 것일까요? 이런 일이 있으면요, 남자들은 대부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남자는 잘못한 게 없다. 여자가 남자와 썸을 탔다면 여자는 남자에게 진짜 호감이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여자도 자기가 관심이 있는 남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 표현을 하거든요. 알다시피 모든 연애는요, 여자가 남자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틈을 열어줘야 남자가 여자에게 대시를 할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썸을 타면 매일 카톡을 하고 매일 꽁냥하고 자주 만나는 사이였기 때문에 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썸을 탔다면 여자는 남자에게 아주 호감이 많았었던 것이 맞아요. 그런데 왜 사귀자는 말은 거절한 것일까요? 썸탈때그 썸녀는 남자에 대해서 호구조사를 다 하거든요. 사실 그 호구조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소개팅을 할때 촌스럽게 자동차가 뭔지, 연봉은 얼마인지, 부모 직업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질문을 하면 오히려 순진하단 말을 들어요. 당연히 남자들도 그 정도 기본적인 매너가 없는 여자를 애초에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의 능력을 확인하는 수법이 교묘해지게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썸을 타서 남자들이 정신 못 차렸을 때 하나씩 하나씩 호구조사를 시작하는 거죠. 회사는 어딘지, 연봉은 얼마인지, 썸 타다 보면 차종이 무엇인지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요. 당연히 상대 부모 직업에서 자산 정보까지 다 알게 돼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어떤 성향인지 다 알게 되죠. 썸 타면서 이렇게 얻게 된 호구조사 결과로 이 남자와 사귈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남자들도 여자와 썸을 타면서 이미 머릿속에는 아이를 몇명 낳을지까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잖아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의 연애와 여자의 연애가 다른 건요. 남자는 연애를 시작할 때 결혼 생각까지 하다가도 연애를 하면서 냉정을 되찾아요. 진짜 결혼을 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연애하면서 결정을 합니다. 여자는요, 연애를 시작하면서 이 남자가 결혼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먼저 파악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사귀기 시작할 때보다 사귀고 난 이후에 남자를 더 좋아해서 집착하고 더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 남자는 사귀기 시작할 때 초반에만 여자를 더 좋아하고 사귀고 난 후에는 이 감정적인 안정을 되찾거든요. 여자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귈 때 이미 결혼을 해도 될 남자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썸을 타면서 그 모든 호구조사를 다 하고 난 후에 사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호감이 있고 아무리 괜찮아도요, 이미 거기서 통과를 못하면요 사귀지 않아요. 간혹 남자들이 썸탈때 엄청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 여자하고 썸이 잘안 됐대요. 그러면서 그 여자하고 다시 잘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정답은요,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호구조사 다 하고 결정한 건데 당연히 잘될 리가 없죠. 당연히 사귈 줄 알았던 썸녀가 거절한다면 썸탈때 남자가 잘못했다거나 말실수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실수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